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다르고에서 나온 슈퍼히어로즈 캡틴 아메리카인데요. 일반적인 블록이 아니고요. 투명 블록으로 된 클리어 블록입니다. 오, 기대가 되는데. 방패까지도 투명이면 대박일 텐데 방패는 이제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총 8종 있습니다. 지금 하나씩 까보고 있는데 아주 다 기대 이상이죠. 다른 것도 소개시켜 드렸을 텐데 참고해 보시고요. 카드가 한장 들어있고요. 캡틴 아메리카 투명 블록인데 방패는 투명이 아닌 것 같고 방패 자체는 투명인데, 저 프린팅을 하면서 프린팅 저 없애버렸네. 어벤져스 어셈블인가? 뭐 설명서는 아니고요. 그냥 회사 이렇게 돼 있고 총 8종 시리즈가 있다. 이런 소개가 들어 있습니다. 자,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여기 망토가 있는 것들은 망토를 빼버리시는 게 좋더라고요. 망토가 좀 뭐라 그럴까? 빛을 좀 불투과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덜 이쁘더라고요. 자, 바닥도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. 투명으로 되어 있고요. 만들어 볼까요? 자, 일단 뭐 자세한 건 다시 다 보여드릴 거고 좌우가 헷갈려. 와, 들어가라. 들어가시고 앞으로는 모든 짝퉁들이 다 투명 블록으로 나오지 않을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꽤 인기가 있겠죠? 기존에 못 보던 거라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손도 끼워주시고 선도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뭐 그냥 방패만 끼워주시면 됩니다. 방패 끼우기 전에 한번 볼까요? 이런 식으로 투명 블록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. 프린팅은 뭐 괜찮은 편이네요. 좀 위쪽에 보시면 A 저 머리 있는 A다가 아주 긁혀 있죠? 그런 건 있는데 자 팔이고 손이고 다 투명입니다. 좋습니다.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더 멋있게 보는 건 불빛 뒤에다 비춰 보시면 얼굴이 좀 괴물처럼 얼굴만 떠다니는 그런 느낌? 그건 좀 아쉽네요. 그리고 이따가 방패에다가 끼워주시고요.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끼워서 방패 들고 계시면 완성입니다. 이런 제품인데 방패도 좀 투과가 안 되게 된것 같죠? 그건 좀 아쉽다. 얼굴 프린팅하고 참 저것도 프린팅하기 애매하긴 애매하겠다. 얼굴을 안 칠할 수도 없고 칠하면 저렇게 안 보이게 되고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아 멋있네요. 자, 하나씩 볼까요? 캡틴 아메리카고요. 그다음에 아이언맨 나와주세요. 아이언맨도 저 마스크를 닫으면 또 속이 안 보이더라고요. 그다음에 슈퍼맨입니다. 슈퍼맨 빨간 날개가 망토가 들어있는데 끼우면 뒤가 좀 투어가 안 되길래 그냥 빼버렸습니다. 그리고 배트맨 나와주세요. 배트맨이란다. 스파이더맨 빨리 나와주세요. 무기 장총도 투명이고요. 저 뭐야? 이것도 괜찮고요. 그다음에 배트맨 씨, 배트맨 씨도 괜찮습니다. 저것도 망토 있는데 빼버렸고요. 무기도 투명이고요. 그다음에 있는 건 저번에 그 나온 그 휴먼 토치 파이어 버전인데, 야 이게 이것 때문에 빛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?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. 꽤 괜찮은 제품 나온 것 같은데 현재 동대문에는 나와 있고요. 뭐 인터넷이나 동네 문방구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나오면 잽싸게 구매를 하시지 않으면 거의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참고하시고,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